자, 시작합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7번째 스탠드사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이 녀석이랑 동료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디오, 카즈가 만든 석가명으로 흡혈귀가 된 남자인가? 나는 전우가 기다리는 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잠깐만요. 이 자외선 조사보? 자외선 조사 장치. 아, 맞아. 얘네가 이제 독일군이었나? 그래서 이제 흡혈귀들과 싸우는 무기를 갖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부에서 나왔던 녀석이고요. 지금 3부 시점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2부의 주인공이고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인데, 얘가 어떻게 그 뒤를, 그 시간을 넘어서 이리로 왔나봐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저런 놈들도 있으니까 뭔가 좀 내가 모를 만한, 차후에 부에서 나올 만한 적들도 있겠다. 이미 나왔던 거 아니야? 이름도 이것저것 있던데? 이제 그냥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그리고 약간 좀 비교적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항구로 가면 되나? 레벨업도 충분히 된 것 같진 않네. 레벨업을 좀 해야겠네. 레벨이 11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아, 열심히 올려봅시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나오죠? 돌, 커미션, 이거 하자. 한 번에. 아예 한 번에 죽이진 못하네. 커미션. 아, 뭐야? 좀 구린데? 커미션. 조타로가 좋긴 하네, 경험치 먹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금방 업할 것 같긴 하네요. 한번 걜 데려오죠. 카쿄인을 데려옵시다. 카쿄인이 내가 기억하기로 데미지가 굉장히 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카쿄인! 가자고. 아, 둘 다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편했을까. 이야, 다 근접이네, 이번엔. 너는, 얘는 이제 우리, 저의 주인공은, 이 얘기를 또 안 했네요. 뭐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주인공은 이제 제 성격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나온 스탠드고요. 보조계통의 간호사입니다. 그런 거로 딱히 공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버파의 결계를 때리도록 하죠. 그치, 데미지 조금, 데미지 많이 세잖아? 두 번 정도면은 비워질 것 같은데, 싹? 그렇지. 얘가 쩔박기 좋다. 깔끔하죠? 두 바퀴 정도 선으로 제압이 되네. 그냥 때리고, 에메랄드 와퍼팡이 결계, 법결, 안색이 바뀌었다. 안 맞았던 애 때리자. 잡고, 너무 좋아. 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즈 하이. 에코즈 하이가 뭐였죠? 회복시켜준다. 이 게임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면은 조타로의 엄마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패드릴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밥을 먹어서 회복을 해야 돼요. 내 동료까지 밥을 먹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싸웠는데? 해산물 피자 하나 먹어주고요. 아, 피자 먹고 싶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가능하면 먹을 걸로 채워주는 게 낫겠죠. 잠은 되도록 안 자겠습니다. 돈을 주는 폭이 꽤 많이 주기 때문에 굳이 뭐, 호넷? 너 이 많이 줄 것 같은데 약하고? 아니네? 그래도 비슷하게 주겠지. 독? 아, 맞다. 나 그거 할걸. 제가 이제 힐러기 때문에 저런 거 이제 해독이 되거든요. 그거 점은 좋은 것 같네요. 회복하려면 약간 복잡한데, 게임이. 그런 점을 스탠드가 해결해 주는 거죠. 해독제 주겠습니다. 레벨업도 했고요. 금방금방 업하겠는데, 내가 카쿄인보다 경험치 바가 높네. 근데 얘네들은 내 생각에는 진행에 맞춰서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할아버지는 전작 주인공이기도 하고 해서 약간 고정이 된 것 같죠. 레벨업이. 그렇지.
45밖에 안 줘? 이건 좀 아니죠. 어차피 두 번, 세 번이면은 똑같지 뭐. 버팡. 열심히 버프하겠습니다. 아, 잘안 죽네. 아, 사라고? 기술만 써야겠다, 쟤는. 이제 두 마리만 잡으면 레오비네. 얼굴 들이대고 있죠, 막. 가능하면은 만화는 안 쓰겠습니다. 비싼 거 하나 매겨주면 될것 같아. 돈도 많이 모았고. 좋아. 때리고. 150원. 벌레 하나만 잡자. 너무 레벨업하기 힘들어. 내가 좀 강력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당연히 없겠지만. 채혈도 이게 채혈이 제일 센 딜기술인데 흡수하는 거거든요. 약간 보조 계통으로 넣은 것 같고 마땅히 없어. 좋아요. 레벨업 마취. 마취? 디버프 기술 같죠? 어디 보자. 약간 버프 기술이 없는데? 그냥 디버프로 때리는 게 있는데? 나는 버프 주면서 이제 강화시키고 스테로이드 같은 거 매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네요. 비싼 거 먹고 스토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레벨업도 충분히 된것 같고요. 경험치 폭은 비슷비슷하네요. 오징어 스파게티 말고요. 200원 먹어줍니다. 아, 풀로 샀죠? 이렇게 소리가 중간중간 비는 게 약간 좀 아쉽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 게임을. 내가 오디오가 비면 내가 아쉬워. 딱히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쉽습니다. 도망가죠? 어디로 가야 되더라? 여기였나? 출발하죠. 우리가 타고 갈 배다. 이번에는 우리 이외의 승무원 태우지 않는다. 사고 나면 곤란하니까 말이야. 자, 그 독일군은 안 데려가네요. 폴라레프가 장갑을 벗지 않는다. 그 왼팔, 오른팔이 아닌가?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여동생을 죽인 남자를 찾고 있다. 얼굴을 모른다. 하지만 양쪽 다 팔이 오른팔이다. 50년 전의 싸움에서 명예 부상이다. 제가 또 이거 하면서 약간 찾아본 것도 있고 기억도 좀 되살아서 기억하는 걸로는 이브 보스가 이제 약간 특이한 녀석인데 그 녀석이 이 녀석이 팔을 잘랐습니다. 주인공의 주인공이 팔을 잘렸군요. 이제 여기서 우리 폴라레프의 가오가 나오겠죠? 여동생은 비 오던 날 학교에 돌아가는 길에 반친구와 둘이서 걸었다. 고향인 프랑스의 시골길이다. 특이한 남자가 있었고 갑자기 반친구는 살해당하고 자기 여동생도 살해당했다. 아, 친구는 안 죽었구나. 친구는 배이기만 하고 양팔이 전부 오른팔인 괴물이 있었다. 스탠드 능력이다. 이걸로 폴라레프도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스탠드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게임이 시작될 때 저는 이제 특별한 시스템을 통해서 능력이 생겼는데 이제 폴라레프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알수 있겠네요. 영혼의 존엄과 평화는 나에게 내가 이제 복수해주겠다. 그리고 1년 전 디오와 만났고 디오는 원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보를 받기 위해서 명령에 따랐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디오는 이제 자기 부하로 그 원수를 데리고 있다고 하네요. 같이 동행하기로 합니다. 폴라레프.
기분전이 빠르다. 아, 약간 겔 캐릭터 같은 거죠? 머리와 하반신이 분리되어 있다. 왜? 누구 맘대로 내 성격을 이렇게 고치는 거야?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하죠? 1번에 저장하겠습니다. 홍콩에서 싱가포르까지 사흘이면 받을 위로 기분 전환이나 하자. 그렇네, 얘네 교복으로 온 거네? 조조는 교복이 아니면 교고생으로 보이지 않는다. 갈아입고 수영을 하자. 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딱 봐도 이거는 이쪽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도 알것 같죠? 솔직히 배로 타고 다니면서 누가 물에서 수영을 해. 미친놈도 아니고. 멈춘 건가? 승객을 밀항시켰다. 꼬맹이. 내 기억날 것 같은데? 옛날에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고, 못생긴 꼬맹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육지까지 헤엄칠 생각인가? 바다에 상어들이 있다. 역시 사나이. 중학생이겠군. 아, 중학생이나 돼? 넌 되게 꼬꼬마였던 걸로 기억했는데. 상어가 아니야. 엄청난 스피드다. 아, 내가 헤엄치면 같이 싸울 수 있었나 보다. 아닌가? 구해냈다. 아, 뭐야? 싸우지도 않고 구해냈는데? 아, 이제 의심을 하네요. 근데 노래가 하나도 안 들려요. 자신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닐까? 바다에 던져버릴까? 그러니까 우리 조셉이 전부 다 이제 선별을 해서 왔는데, 일 아닌 것 같다. 밀항자라는 건 텐일 선장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아, 기억날 것 같아. 오, 재밌는데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거는 조조를 안본 사람이면 진짜 재미없겠다. 솔직히 말해서 조조를 본 사람이니까 이제 게임으로 이게 나오는 걸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지. 조조가 피우던 담배를 손으로 낚아챘다. 아, 조조 담배 피우는군요. 너는 승객이지만 규칙에 따라줘야겠어. 테닐 선장은 꽁초의 불을 조타로의 모자 장식에 문질러 끈 다음 담배꽁초를 조타의 주머니에 버렸다. 그냥 말로 해도 순순히 끈다고 쓸데없이 폼줍지 말라고 이 문어가. 이 녀석 선장이 아니야. 스탠드 능력자는 이 녀석이다. 개뜬금없네. 생각할 수가 없다. SPW가 내가 알기로 그 게임 시작할 때 스피드웨건이 설명을 했잖아. 걔 재단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조조 1부에서 이제 우리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조셉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를 도와줬던 동료인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많이 늙어서 우리 조셉이 젊었을 때 같이 동료로 있다가 그때 뭐 재단 같은 게 있던 걸로 알아요. 신뢰할 수 있는 인물, 쓴 능력자일 가능성은 0이다. 솔직히 이거는 이거 영상 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쉽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보는 사람들은 다 조조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뭐. 나보다 다 자세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추측은 혼란만 일으킬 뿐이다. 뭐 조용해. 스탠드 능력자는 담배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으면 콧등에 혈관이 드러난다.
N을 제외한 전원이 콧등을 만졌다. 멍청이를 찾은 것 같다. 야,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야, 그림도 있네? 만화책 그림인가 본데. 진짜 선장은 이미 홍콩 바다 밑에 자고 있겠지. 소녀를 인질로 잡았다. 물의 트러블, 거짓과 배신, 미지의 세계 공포를 암시하는 달의 카드. 다크 블루문. 6대1로는 나도 뼈가 나가버리니까. 얘들 왜 이렇게 다센 척하냐? 조타루한테 개 털리는 놈들이 허구한 날 많이 다니니까 파워레인저인 줄 아나 봐. 6대1로 어쩌겠어. 상어 바다에 뛰어들었다. 물론 내놈들도 바다를 쫓아올 수밖에 없겠지. 내 홈그라운드 인수 중이라면 6대1도 상대할 수 있겠지. 후후후. 움직임이 빠르다며? 그치, 물속에서 물고기가 더 세겠지? 이렇게 싸울 거면 가세 합시다, 일단은. 좋아! 나 존재감을 좀 뽐내야겠어, 힐러인데. 3턴 이내에 적을 격파하라고? 미쳤냐? 나 혼자서? 나 힐러야! 너 거리 좀 보자. 스탠드 어택을 일단 때리죠. 아, 그럼 체열해야지. 아, 뭐야? 이길 수 있는 거냐? 너무 이거는 좀 그런데, 이거 딜러여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3턴 넘었어, 이미. 나가는 것보다 빠르게 공격하다니. 점술가인 나를 제쳐주고 예언이라니. 10년은 이르지. 아, 나 너무 한거 없잖아, 이러면은. 다크블루 문이라. 스탠드 능력 자랑은 실컷 해댔지만 별거 아닌 녀석이었어. 애가 무사해 다행이다. 아, 어째 싱겁다 했어. 팔에 따개비가 잔뜩 붙어있다. 아, 따개비가 뭔지 아시죠? 그 약간 그 있잖아요. 피부병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아, 각각 해상 동물은 따개비다. 저는 따개비도 벌레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죠. 옛날에 바다에서 따개비 사이에서 콩벌레 같은 게 둥글게 말고 있는 걸 보고 공포에 떨었기 때문에. 팔에서 선박까지 이어져 있어. 따개비가 스탠드다. 근데 왜 따개비가 스탠드야? 힘을 빼간 후에 바다로 끌어당길 작정이다. 뭐야? 혼자 가는 거야? 저장합시다. 옆에 카큐인 계속 있네. 이거 어디야, 여기는? 바닷속이야? 그렇구나. 스탠드끼리 대화는 가능하다. 아까. 스탠드를 요리해주겠다. 이 녀석이 대체 얼마나 소중한 애 있을 수 있지? 내 한계는 2분 정도인데 나보다 오래 남을 수 있나? 라고. 일반인의 3배. 6분 12초. 그렇군요. 굉장하네, 6분 동안 숨 참고 있는 거는. 솔직히 난 2분도 힘들 것 같은데? 물갈퀴 스크류는 회전보다 샤프하게 움직이는 수중 커터. 온몸에 따개비가 빡빡하게 덮여있다. 파워를 빨아들이고 있으며. 소용돌이 일으켜서 스타프레드를 말려들게 했다. 비늘에 무수히 있어. 칼날처럼 자기 썰어버리지. 아, 이제 동료가 와도 문제 없다. 내가 어떻게 힐해주면 안 돼? 너무 할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그냥 엑스트라야, 나는. 얘네 공격 다 당하고 있고. 잘난 펀치 먹일 수 있으면 와보라고. 나
나 도와주는 거 없음? 생각이 추가됐다. 승리 조건. 10턴이 지나면 익사한다. 그 전에 다크몬 쓰러뜨려라. 아, 생각이 추가됐대요? 성공 시 전투 종료? 해봐. 조타조를 찌질한 그때 스타플렉스는 오른손 손가락에 따개비를 뚫고 나왔다. 유성 척지. 머리를 깨뚫었다. 캑. 손가락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뽀글뽀글. 얼굴은 어떻게 바꾼 거야? 얼굴도 선장이었을 거 아니야. 배에 폭격을 장치해놨어. 야, 죽을 땐 죽더라도 역시 그냥 가진 않는다. 한탄하고 있어도 별수 없지. 다른 선원이 무사한 것만은 다행이야. 아이들을 포류하게 되면 구조되길 기도할 수밖에. 곧 구하러 오겠지? 물속에 뭐 있는데? 너는 아버지를 만나러, 난 딸을 위해서 지만 말이야. 화물선이다. 우리 구조하러 온 거야. 이 화물선에 스탠드사가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다리가 내려져 있는데도 왜 아무도 얼굴 내밀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 물도 식량도 부족해. 계속 보트에 있을 순 없어. 뭐 이렇게 아까 그 블루문이랑 싸운 지 몇천 원 지났다고 바로 들어오냐? 철권 토너먼트야. 조타실에 아무것도 없어. 이 멤버가 좀 많네요? 그쵸. 오른쪽에 두명더 있지 않나요? 원래 선원인가 보네. 디자인이. 선원의 저 디자인. 근육 뱃사람. 창고에 원숭이 한 마리뿐이야. 입에 원숭이 먹이를 주는 자가 타고 있다는 소린데. 크레인용 갈고리가 날아와 선원의 머리를 깨뚫었다. 저 크레인은 저절로 움직여 녀석을 찔러 죽인 거야. 스탠드가 틀림이 없어. 기기류에 일제히 손을 대지 마라. 전기 쓰는 것도 절대 손대지 마라. 스탠드의 모습은 보이지 못했고요. 아까 저번에 설명에서 스탠드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기계랑 융합해서 싸우는 스탠드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 류인가 보네요. 기계가 아니라 무슨 물건이랑 융합이었나? 애니, 우린 네 편이다. 밤이 오기 전에 적을 싸워야 된다. 숨어서 기습하는 이제 뭐야? 나 동료랑 같이 갈래. 야, 조타로. 조타로 어딨니? 아, 나 이번에는 얘랑 다닐래. 아, 얘는 봤잖아. 쟤를 안 봤지. 얘랑 다니자. 아, 나 조타로랑 다니고 있었구나. 조타로랑 다닐래, 그럼. 쟤가 셀거 아니야. 아, 뭐야. 후크 M? 미친 게임. 후크가 뭐니, 후크가. 공격 위력? 때려보자 그냥. 너는 이제 근거리밖에 없냐? 유성 척지 가자. 야, 데미지 됐다 쌤. 주인공은 달라. 근데 별로 경심 많이 안 주네요. 빨리 잡긴 하는데. 척지가 약간 휴대식량. 아, 이게 아이템이죠? 봐도 구분이 안 가. 일단 들어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후크가 없으니까. 조타 장신 멋대로 움직이고 있고. 아, 뭐 이렇게 넓어. 원숭이. 그죠?
징그럽다. 인간의 5배 정도의 힘이 있다. 8 정도는 간단히 찢길 거다. 아, 그래? 보조 스탠드 그 자체. 저도 그게 좀 불만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전투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배제되어 있진 않아요. 나름대로 전투도 할수 있고요. 폰에서 하나 잡고 잡자. 너무 많이 들어가, 스피 값이. 때려볼까, 그냥? 야, 조타로는 그냥 세다. 얘는 그냥 강하다. 뭔가 치명타도 잘 쏘여지고. 수류탄. 수류탄이요? 저렇게 좋은 게 있었단 말이야? 아, 아래도 있다. 스탠드 어택 한번 해볼까? 근거리긴 한데. 할게 없어, 내가. 그냥 데미지가 나보다 훨씬 강해. 1.5배 정도? 내가 찐따야. 500원. 근데 아무래도 공격형 스탠드를 내가 갖게 됐어도 솔직히 조타로보다 세진 않을 것 같거든요. 조타로가 워낙 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것도? 아, 독에 왜 걸리세요? 아, 24? 이거 아이템으로 독해제야죠. 제가 마나를 이제 저 녀석 스킬 저거 에너지 회복하는 데쓸 거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독 치료가 있을 텐데. 없구요? 그냥 쓰겠습니다. 있는 줄 알았지? SP 주사를 전 넣을 거기 때문에 내가 SP 자체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후하게 써줍니다. 뭐야? 소화전? 개뜬금 없네. 너 어느 거리에 섰냐? 아, 근접이야? 그럼 철권. 유성 철권. 뭐야 저거? 뭐 저렇게 많아? 선풍기? 웬 선풍기야? 나 아삭이 딜 넣는 거 봐라. 아, 얘 데미지 됐다 쓰다. 아, 쟤네 그냥 약한 건가? 115. 나쁘지 않게 들어왔죠? 당장 이곳에는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 너무 많다. 너도 한 방에 죽일 수 있냐? 아 30이면 죽는구나. 그렇게 센건 아니네. 나조차도 죽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 아닌가 봐. 다른 곳인가 봐. 아니네? 조금 헷갈리게 났구만. 야, 이거 폭피야? 상자 왜 이렇게 많아? 파문 골라. 노래 큐! 그렇지. 이제 나와 하나야. 척지. 에이, 그게 뭡니까? 60. 조타로 너무 좋아. 레벨도 높아. 자, 어디 볼까? 아까 경험치 못 먹은 게 커즈 활명수 오버드라이브 S 뭐야 이게? 좋은 거네. SP 해보기면 살짝 원하던 겁니다. 아,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만. 푸치딘. 저기도 먹어줘야겠죠? 노래 큐! 큐! 오케이. 평타가 더 화려해. 레벨업 한번 해줘야 되나? 귀찮긴 한데 경험치를 많이 안 주니까 전랩이 훨씬 더 많이 주잖아요. 레벨을 한번 해야 되나? 척지. 아, 무슨 독이 바로 걸려요. 혹시 커피가 무슨 능력을 이렇게 퍼주는 거야?
아, 이게 독해복이 있구나. SP가 약간 문제다. 정 뭐하면은 타인의 놈? 아 뭐야? 아 랜덤 인카운터 좀 빠졌으면 좋겠어. 너무 현미야. 마하오라. 야, 딜좀 봐. 황홀하다, 황홀해. 75. 300 정도 더 남았네. 주사 꽂아주고요. 부족하다. 이뭐 있나, 있는 건가 본데. 파이프다. 파이프가 있네요. 아, 독좀 그만 걸어. 그렇지. 커피. 커피를 주는 이유가 있구만. 두개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 소환 좀 빨리 없애자고요. 오라오라 때립시다. 야, 좋아. SP만 보충하면 될것 같아. SP가 좀 쌓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제 힐러로서 역할을 하지. SP가 비싸면 의미가 없지. 물량으로 다 채워버리면 되는데. 맵이 왜 이러죠? 일단 아이템이 적이네요. 에이, 이거를 또 레벨업을 하긴 해야 되니까 딱히 불만 없는데. 약간 길 가다 붙잡힌 사람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쁘네요. 좋아. 힘내. 딱 봐도 이펙트부터 나는 이제 보조계통이야. 법사 같아. 휴대식량? 우리 열쇠. 아, 오랑우탄 열쇠 이거구나. 휴대용 식량 먹으면 SP도 회복할라나? 보스전 하기 전에 미리 채워놔야겠죠? 적어도 나만큼은 채워놔야겠죠? 해피 좋구요. 저쪽 맵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디 보자. 뭐 이렇게 다 모여 있어? 누구야 너희? 너 치료도 해주니? 그렇게 쉽게 해주냐? 아, 조사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그게 감상이 다야? 뭐 구해준다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아 죽겠구만 하고 많은 걸 죽던 말든 상관없어? 너무 사나이인 거 아니야? 너무 쿨한 거 아닙니까? 주인공 맞습니까? 엑스트라 같긴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너무 그렇게 기승전적으로 오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때리고 싶어지잖아. 달려들어. 그렇지. 좋다로 짱쌤. 커피 두 개. 레벨 몇이냐? 아, 92요? 올려야 되나? 여기 가면 내 생각에 진행될 것 같거든요. 레벨 올리고 가죠? 이걸로 올리자. 여기 있으면 맞겠지? 그치. 후크. 데미지가, 씨. 40. 약간 데미지 주로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50 심플하게 먹죠. 도라콜라 주네요. 도라콜라가 어떤 효능인가요? 도라콜라 조타로의 SP를 회복한다. 도라콜라 어딨어? 아 HP만 회복이야. 필요 없네 그럼. 혹시 커피는 괜찮은 것 같아. 마나가 5 들어가는 걸 이제 막아주니까 체력도 올려주고. 도구로 인한 치료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도구로 들어간 데미지까지 생각을 하면은, 에이, 뭐야.
어디서 덤벼? 레벨업 전원 간단 치료. 전체 힐링. 뭐야? 이미 우리가 열려 있다. 팔이 찢겨져서 죽어 있다. 플라잉 보이. 야한 책이겠죠, 뭐. 플라잉 보이. 장비 기능이 있거든요, 이 게임에? 라디오였나? 라디오를 켰다. 장비 변경. 왜 있는 거냐, 대체? 손수건 들어야 되나, 그냥? 아, 저 상자 있네? 오버드라이브 SV, SP 해보기네요. 어디 뭐 이런 데 있지 않겠어? 갑판. 보고하자, 할아버지. 아니요? 난 조타로랑 다닐 건데요? 어디 간 거야, 그러면? 저 어디 간 거야? 내부에 있겠지?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뱃사람들 죽었겠다. 느낌상. 느낌 확 오죠, 지금? 이쪽으로 날아왔다. 하나 죽었다. 115 좋아. 생수에 포카리에. 오라오라 러쉬. 볼까? 제일 많아. 적 전체를 연타한대. 와, 양아치다. 전체 연타. 뭐냐? 위 아닐까? 여기서 가야 되는구나. 아이씨. 한번 써보자. 러쉬. 와, 좋은데? 마나 소비가 너무 커, 근데. 러쉬.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이쪽이었죠? 여기겠지, 뭐. 그렇네. 간호사가 아니라 선원이다. 간호사, 어? 간호사가 없어졌대. 님들. 잠깐만. 이거 진행해도 되는 거 맞아, 그럼? 아, 진행하자. 귀찮다. 우렁거선을 두들겨 팼다. 역시 상남자. 이벤트의 시작을 두들겨 패는 걸로 시작하죠. 포에버. 선풍기가, 아. 소화전. 아. 스탠드가 안 보이는 거 어째서지? 설마. 그런가? 이미 보이고 있다. 배 자체 모든 것이 스탠드였다. 이건 좀 너무 큰거 아닙니까? 여덟 번째 카드. 도전 강한 의지. 숨겨진 본능 암시. 말은 못하나 봐요. 책을 꺼내서 보여줬다는 거 보니까. 스트렝스. 너무 거대 쓰러뜨릴 수가 없다. 포에버를 쓰러뜨려라. 아, 그래? 고함 소리가 이제가 아닌가? 적 전체에 대해 자포자기. 그리고 나는 오라오라 러쉬. 죽여줘야 된다. 야, 좋은데. 선풍기 좋아요. 잘 때렸어. 너무, 내가 너무 아프, 근데. 자, 체열 때려주고, 뭐가 제일 세? 마하오라가 제일 센가? 마하오라.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딜이? 체열해주고요. 마하오라. 나 그냥, 이거 무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소화전 있다. 오라 러쉬. 그렇지. 약간 조타로가 힘을 못 쓰는데, 제 상대로? 일단 난 체열하고요. 때려, 그냥. 조타로 데미지가 많이 안 박힌다. 뭐야. 빠졌어? 난 빠져도 뭐 벽면으로 갔대요. 아이템이나 쓸래 하나, 그럼? 너가 좀 쓸모가 없네, 의외로. 그냥 때려, 그냥 평타. 체열 풀 핀가, 지금? 아, 그럼 체열하지 말고 주사한대 놔주자. 아, 벽면에 가면 딜이 안 들어가는구나.
자포자기 하나 때려. 소화제 하나 때리고. 좋아요. 의외로 괜찮은데? 의외로 아삭이 나름 바깥 파는데? 죽지? 아, 원거리라서 딜이 안 막힌 거구나. 나 근접인 줄 알았어. 저거가 되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SP 주사나 놔주고요. 너는 도발해. 아, 뭐 저렇게 체력을 회복해 치사하게. 아, 왜 이거 때려야지. 좋아. 너 너무 잘 때리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왜 쟤야. 포에버 구성 적지. 대안의 힘을 잃었다. 경험치 575, 돈736. 오, 경험치 많이 주죠? 생수 하나. 두려움을 느낀 동물은 항복의 표시로 자신의 배를 내보인다고 하던데 용서해달라는 거냐? 하지만 내 놈은 이미 동물의 영역을 벗어났다. 그렇지. 역시 화끈하죠. 봐주는 거 없어요. 가차 없죠? 흐물흐물해진다. 배는 가라앉을 테니 보트로 가자. 간호사는요, 이 배가 스탠다라는 사실, 내 생각에는 이 게임 오리지널 NPC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갔죠, 뭐.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스탠다 만나게 되는 건가? 또 표류를 하게 됐다. 대헷. 분위기 깨는 것 봐. 3일 만에 구조되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여기 싱가포르지. 또 저기 기다릴 수 있어. 만약을 대비해 짝지어 행동하자. 방번호 외모는 그 여자애한테 전달해줬어. 이번에는 폴라레프 데리고 가죠. 폴라레프를 한 번도 동료를 안 써봤으니까. 일단은 폴라레프랑 싸울 때그 압도는 써봤으니까. 레벨 13이네요. 점점 내가 레벨이 밀려요. 조심해야겠어요. 풀피고요. 대화 좀 할까? 여행 만화가 자동 스탠드 대부분 실내에 나타나지 않아. 실내에 있다면 그 스탠드가 근처에 있을 거야. 음식도 다 비슷하겠지. 솔직히 지금 보고 싶은 게 나고요. 이제 여기서 방이 있고, 넌 뭐냐? 읽어봐. 암살자가 나온다. 체열밖에 그럼 대항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 폴라레프의 능력을 모르니까 뭐 아직 모르겠지. 아, 모르는 사람 방이야, 다? 다못 들어가겠네? 그럼 가자. 2층이 왜 있는 거지, 그럼? 엘리베이터 때문에 있는 건가? 아. 스피 회복 이거 좀 사자. 10개. 그러니까 폴라레프 방으로 가라는 거 아니야? 폴라레프가 900 몇으로 그랬죠? 여기도 NPC가 이렇게 많네. 계단이 이제 끊어졌다. 이것도 뭐 비슷한 거 써있겠지, 글씨도. 읽어봐. 원거리 적응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근거리 공격은 최악이다. 카쿄인 총기류. 총기류랑 카쿄인 총으로 보면 되겠네. 둘, 셋, 넷, 다섯, 여기겠지? 여기 맞는 거야, 뭐야? 아이템이다.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12층대로 갈까? 뭐야? 아 뭐야? 폴라레프 능력이나 보자 그럼. 샌드 어택 저는 마구 배기, 마구 썰기, 아머 체인지, 아머 체인지라는 게 있네. 적 전체 잔상의 검수, 야채 썰기. 야채 썰기 한번 하자. 와, 왜 이렇게 쓰냐 얘? 아사기 13 치료, 치료는 뭐야? HP 회복 120포인트? 거의 다 차는 거네. 압돌이랑 조셉이잖아. 상자. 너무 헷갈려 나 이거. 다른 방은 조타로랑 카큐인인가? 조타로밖에 없네? 카큐인은 좋아서 뺐나봐? 레퀴엠씨. 레퀴엠씨. 아니네, 카큐인도 따로 각방 쓰네. 오버드라이브 SV. 묘한 시선이 느껴진다고? 아, 카큐인 얘기했는데 혹시 카큐인이랑 하는 건가 봐? 된 건가? 아, 진짜. 내 예상이랑 약간 다른데? 짐 풀었잖아? 내려가죠, 이제. 나가다 보면은 뭐 진행되지 않겠어요? 방을 살펴보라고? 이리 갈 수 있구나. 아, 내 방이 따로 있나 보다. 잠깐, 일단은 일로 와봐. 폴라레프 안쪽 문이 잠겨있다. 부속 들어가자. 두 사람 다 조심해. 저기다 어딘가 숨어있어. 잔인하게 살해당해있어. 누군데 살해당했는가? 폴라레프 아니야? 에보니 데빌. 내 스탠드 상대를 원망할수록 강해진다. 악마의 카드를 암시, 저주와 불길을 추락하는 의미의 스탠드 에보니 데빌. 건방 찔렸어. 거리 좀 볼까? 중거리네? 체열해야겠네 난 그럼 잡으려면. 우리에는 원거리, 중거리 다 되잖아. 에메랄드 스플래시 곱하기 10. 안색이 바뀌었다. 딜 센데? 인형 스탠드사, 설마 일본에 습격한 것도 내놈의 짓이었나? 아마 일본에도 나같은 녀석이 있는 모양이군. 나중에 현실 죽여줄까? 잠못 보러 났던 거? 움직임이 빨라봤자 인형 날려버리기 공격이 효과적이지. 전체 기술 쓰라는 거네? 나 너무 센 거 아니냐? 근접 다 원거리야. 버프한 결계 한번 쓰자. 그냥 다 들어가 데미지. 그냥 무조건 이제 강력히 써야 된다는 거네. 자포자기 쓰죠. 아 뭐 한 거야? 자기 데미지가 버팡. 좋은데. 나 힐해야겠다. 치료 버팡. 살았다. 아슬아슬했어. 아슬아슬했어. 진짜 아슬아슬했어. 체열 한번. 분노의 스테이저스가 상승했다. 뭐야 저게, 레전드 포스 아니야? 체열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만해. 뭐 HP 무조건 많이 쳐. 데미지 바뀌는 건 똑같네. 치료만 덜 바뀌어. 아사기가 약간. 다행이다. 600 경험치 500원. 푸파이터즈를 손에 넣었다. 산산조각 났다. 덕분에 살았구만.
제기불능이 될 뻔했어. 아, 그러면은 저기 폴라레프가 그거네, 스토리 진행에. 상처가 된한 주술사가 발견되었다. 6일째 아침. 조조가 앞으로 여행 준비를 위해 인도행 티켓을 사러 갔어. 잠이 한결 많아질 것 같으니까. 짐이 한결 많아질 것 같으니까. 아, 자기도 함께 오라고 말이야. 떠날 준비가 되면 나한테 말해줘. 앤 너한테? 수마트라란 나라의 왕자가 새로운 영토를 찾아 여행을 떠났을 때한 갈기의 사자 신가가 사는 섬을 발견해. 왕자는 그 섬을 싱가포르라 명명했다. 전 세계 배나 유조선의 왕래하는 해협의 나라 자유무역 이내 서양과 동양이 녹여드는 다민족 국가 싱가포르. 아, 그래요? 싱가포르가 다민족 국가였군요. 아, 다민족 국가군요가 아니라 서양과 동양이 전부 다 있었군요. 나 서양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다 저기죠? 나는 서양 문화만 있을 줄 알았어요. 싱가포르 같은 거잘 모릅니다. 나는 촌놈이기 때문에 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다깰수 있다는 거지? 나왜 여선용도 다깰수 있냐, 쟤랑? 깜짝이야. 잘못 누를 뻔했어. 장비. 역시 시프트로 줘야 되나 보다. 뭔 차이야, 근데? 38, 66, 55, 60. 네가 갖고 있냐? 상태 이상 다소 방지. 저게 데미지 그런 게 훨씬 더 올라가네. 데미지도 그렇고 정신력이 많이 낮아진 대신 지속력이나 스피드 같은 거 정신력이 필요할까? 정신력이 높아서 지금까지 체열이 잘 먹힌 건가? 아, 그러면은 오히려 손수건이 낫겠는데. 됐어? 너무 비싸다. 가자. 나 혼자 끼겠습니다. 나는 보포가 필요해. 아, 뭐야? 왜 다부아야? 한번 써볼까? 아, 너무 멀다. 체열하자. 어우, 야. 강약한 원거리.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좋아. 경험치. 158 확실히 많이 주네요, 전부 다. 뭐야, 이거? 좀비 같은 게 있는데? 흡혈귀라고? 흡혈귀 디자인 좀 봐라. 나 스탠드 어떻게 할래? 아, 너는 이제 원거리가 없잖아. 되게 기술 좋다. 특이한 것만 있다, 너. 슬래시. 아, 카키는 왜 그래? 아, 11이요? 치료나 해. 아사기는 14레벨이 되었다. 안 올려도 될것 같은데? 치료. 너가 MC구나. 좀 넓다, 웹이.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거리 전체적으로는 구도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안 나왔을 거거든요. 생각해도 짰다는 건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네요. 뭐야? 걔를 태울 수 있다.
아, 그래. 저걸 타고 이동하는 스토리가 있나 보네. 아하. 병원. 치료해주냐? 괴물의 습격을 당했다. 아, 600원이야? 더럽게 비싸네? 더럽게 비싸잖아? 밥이 훨씬 낫잖아? 뭐야? 골목에서 남자 째려봤다. 그 녀석을 잡는 건가 보네. 여기 중간 보스인가 보네요? 생각해, 간호사가 중간 보스였나 보다. 전에 그 사라졌던 간호사가. 다 찾으러 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늦었고요. 너는. 왜 있는 거니 대체? 아, 저런 기능이 있구나. 다 됐어? 너냐? 이런 귀찮은 녀석. 카큐이 편하다? 15레벨 됐네? 경험치도 많이 먹고. 이제 괜찮은걸? 칠리크랩. 아, 실속을 따져야 된다. 무슨 국물 한잔 200원이야. 프레복된 거 보니까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가 본데. 아군 전체 SP를 80 회복 되게 좋다. 하나만 사자. 아, 좀 비싸긴 하네요. 많이 비싸네요. 갑자기 벌레 소리인 줄 알았는데 뭐야? 저기네? 너는 뭐냐? 꽃이구나 저거. 뭔가 했네. 차를 지키신다고요? 야자 열매 하나. 시간 지키시는 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불타 없어진 과거의 건물이다. 유령들이 안에 있다. 유령 나와. 뭐야 이거? 뭐야? 뭔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다녔는 말이냐? 나중에 진행하는 건가 보다. 가자. 솔직히 저는 엔딩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이제 조조를 좀 많이 본 사람들이 알것 같아. 최근에 봤거나. 커피의 일종이야. 설탕 연주 잔뜩. 야! 아, 그래? 아. 누나 각효인. 아, 둘다 적이었어. 나는 평가 때릴 테니까 너희가 다 잡어. 법결 10m. 미터가 늘어나면 데미지가 늘어나는 거군요. 150. 너무 잘 주는 거 아니야 경험치? 막, 아, 전 랩이 솔직히 5배 가까이 되는데 랩이라 금방 하겠는데? 여기 창살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왜? 쇼킹 블루 스피리츠. 그래? 마치 맞아볼래? 상태 이상 같은 거 원래 잘안 막혔기 때문에. 아, 야, 그거 아니지. 아, 난 상태 이상이 제대로
박히는 골을 못 봤기 때문에 속박은 어떻게 푸는 거냐? 속박을 풀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하네. 하나씩 제거하자. 에이, 위험한데? 하나로 제거해야 될 것 같아, 빨리. 아이씨. 어, 제기 불능 하나. 아, 너무, 내가 너무 느려. 치료로, 카쿄인. 너는, 데미지 해. 아, 다행이다. 좋아요. 나는 이제, 체열하고, 너가 이제 스플래시 10. 아, 과격 끼네? 아, 그래도 나한테 안 돼. 나 센데? 나 세잖아! 짱쌤! 너무 잘못 튀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중간 거리 주제. 아직 상태 이상은 쓸만한 솔직히 그 건덕진 안 나온. 상태 이상은 명중률도 낮고 솔직히 데미지 넣어서 죽이는 게 나은 것 같아. 방심하면 안 돼. 산 거야? 왜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21에서 25 달지 않았어?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튼튼해, 얘? 아,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어, 제법이야, 딜. 어, 너무 센 거 아니냐? 어, 야, 위험한데, 많이? 아, 됐다. 아, 얘 세다. 엄청 세다. 근데 별로 안 줘. 액체처럼 녹아버렸어. 그래? 커피 한잔 마실까, 우리? 야, 거의 풀까지 안 찼군요. 너무 아파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기본적인 전투는 가능할 것 같고, 이 정도만 해볼게도. 식당 가서 먹는 게 제일 이득이네. 밥집은 밥은 밥집에서 먹어야지. 약은 약국에서, 밥은 밥집에서. 타당하고요. 왜 그래? 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솔직히 좀 혐인걸? 뭐냐, 너는? 아, 동료 이거 좀 복잡한데 어떡하지? 앞돌이랑 한번 다녀볼까? 가자 앞돌. 너도 레벨이 꽤 높구나. 나 15렙은 찍어야겠다. 둘러볼 거 다 둘러본 거 같은데 15렙만 찍고 바로 가, 바로 가죠. 경험치도 많이 지금 차있는 상태고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안 들어간 데가 있나 내가? 다 들어간 것 같죠? 저기 사람 하나 쓰러져 있다. 도와줘야겠다. 스탠드 어택. 아, 너무 약해 스탠드 어택. 너도 스티브가 중거리구나. 추적탄이라는 것도 있네. 어, 저거 이제 잘 맞는 건가 보다. 강력한 화염 데미지. 시 파이어 허리케인. 어, 야 좋은데. 역시 불이야. 불이 역시 딜이 세야지. 모든 게임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뭐야? 뭐야? 뭐 주려고 이렇게
이게 다야? 저렇게 애매하게 주네, 저도. 자부자기, 너는? 파이어월. 파이어월이 이제, 넌 이제 강화 데미지는 없네? 그냥 특이한 공격 기술이 많네요. 야, 진짜 솔선 안 돼. 야, 솔선 안 돼. 야! 왜 이렇게 약해? 뭐야? 경험치 많이 준다. 레벨업 안 됐어? 치료 받을까? 아, 치료 너무 비싼데, 인간적으로? 밥 먹어야 될것 같은데? 식당. 세블레브 말고. 밥집. 너 뭐야? 모임. 샌드백 때려봐? 내 치료 먼저 하고. 불타고 있다, 샌드백. 스탠드 어택으로 하자. 30? 뭐야? 다이아몬드 씨. 다양한 상태 이상을 회복. 전부 회복한다는 거지? 괜찮은데. 근데 안살 거야. 모임? 아, 호텔이야. 자면 안 되죠. 좋더라, 엄마 죽으니까. 타로즈 엄마 죽는단 말이야. 사악한 무술과 파이어 허리케인. 잘못했는데. 야, 잠깐만, 쟤 지금 너무 아픈데? 아,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15. LED 전기 충격기. AED. 뭐, 심지어 공격이야? 아군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뭐야, 왜안 들어가죠? 부족하다. 부족하다. 에이, 부족하다. 야잘매, 마구 먹는다. 5개 먹었나? 충분. 진행할까요, 이제 슬슬? 데미지 기술도 얻었는데? 전기 공격이네, 전기 공격? 아, 뭐야. 아씨. 조밥들이 왜 자꾸 덤비는 거야? 바늘이네? 파이어 월. 지금 왜 이렇게 약한 거냐, 딜? 다 약해, 우리 쪽. 하나씩 잡자. 감전시켰다. 아, 감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감전. 좋은데, 저거. 경험치 쏠쏠하고요. 하나당 이제 88? 아, 88이 아니라 80. 뭐였더라, 저 방금? 166? 83이네. 밥. 만족합니다. 돈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택 사러 가자. 가죠, 뭐. 아까 그것도 잡았고요. 될거 아니겠습니까? DO의 몸이 조나단 존스타 6체인 이상 나와 좋다로의 행동은 놈이 다 보고 있겠지.
그래서 디오의 부속들에서 디오의 부하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네. 반대로 생각한다면 거꾸로 우리 쪽에서 디오의 생을 이룰 수도 있다는 말이지. 카메라가 없어 염산을 할수 있다. 염사 능력이 는 거야? 뭐야? 어떻게 염사가 돼? 허미피플이 TV에 침투하자 TV 채널이 마구 바뀌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아직인가? 마이클은 채널이 멋대로 바뀌는 것 같다. 염사라기보다는 염청이지. 우리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 카쿄인을 조심해라. DOE 부하 다. 안 돼. 먼 거리라고 유일한. 조셉 조스타 내돈 보고 있구나. 아우. 들은 대로야. DO가 가진 조나단 육체는 나와 알수 없는 끈을 이어져 있는데, 나 허밍허플이 그걸 읽었어. 학교인은 DO의 부활을 우리를 배신했대 얘기했잖아. 학교인 신뢰하고 있어.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 교타로와 함께 있다. 홀리쉣!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저장하자. 조타로와 아사기는 티켓을 사는 김에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 사나, 음식 많아. 안 사나, 음식 많아. 야자 열매 먹는데네? 야자 열매 가집이 어때? 싸신가 불 달러나 하잖아. 나 40원이었는데. 과즙이 찰랑찰랑 트로피칼 네 개나 줘. 한 남자 학교인의 지갑을 낚아챘다. 학교인의 스탠드가 소매치기사를 잡았다. 이 자식 내 지갑을 훔쳐줄 줄 알았냐 쓰레기 자식. 안면 무릎 차기. 똥통에 태어난 바퀴벌레 거시기 같은 자식아. 성질 더럽네요. 야, 저런 도트 모션이 나온단 말이야? 피를 토하고 있잖아. 저런 백브레이커 기술을. 천박한 사람 같다. 학교인 너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 장수풍뎅이. 심각해지지 마. 예민했을 뿐이야. 그런 날이 있잖아? 영감이랑 압두레이 간다. 티켓을 예약하러 가자. 아, 우리 주인공 아삭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네? 개찐단지 진짜. 금방 따라가지. 곤충 다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장수풍뎅이, 아니, 잘못 본 거야. 장수풍뎅이를 먹었다. 표정 좀 봐. 아무것도 아니야. 저장합시다. 케이블카로 언덕 위까지 가는 거야. 나 높은 곳으로 갈래. 사실 저 높은 거 싫어하거든요. 흥겠다. 조타로를 밀쳤다.
밝게 웃으며 체리를 핥기 시작했다. 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 레로레로레로레로 들었던 것 같아. 옛날에 이제 이상한 걸 이제 눈치챘어. 아 주인공이 너무 멍청해. 존재감도 없고 너무 엑스트라야. 케이블카가 왔잖아. 바로 이제 죽탱이 갈겨버리죠. 얼굴 찢어졌다. 씌어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네 신장, 야 신장이 195나 돼? 거인이네 거인. 조타로가 거인인데 조타로가. 난 먹은 고기와 동화에서 일반 눈, 일반 인간의 눈에도 보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스탠드다. 타로 카드의 암신 절제를 의미하지. 황제의 절제, 옐로우 템퍼런스, 리버 소울. 이상한 젤리 모양의 반점, 슬라임이네. 서서히 먹혀 들어가면 만진 부위도 전이가 된다. 전신을 옐로우 템퍼런스가 휘감겼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계속 기대주면은 안 타지 않을까? 뛰어든다. 불이야 불.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나도 일단 스탠드 사다. 어? 진짜 되는 거야? 힘을 흡수하는 갑주, 공격하는 방어벽, 에너지를 분산해 흡수해버린다고?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야, 생긴 것 좀 봐. 근접인가 본데? 살점 붙음? 살점 붙음 뭐냐? 나 진짜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내 능력 중에서 저 녀석을 어떻게 할 만한 거는 딱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완화제. 완화제 한번 해봐? 안정제. 아 이런 걸로 안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강력한 뭔가 상태 이상 치료 같은 게 있으면은 몰라도 솔직히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충격기. 솔직히 네가 질 것 같지는 않다. 너무 세서. 생각은 없네요 이제. 생각이 없다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마하오라. 야, 씨, SP까지 뺏어 먹어. 위험한데 이거? 근접인데 근접 기술이 안 통해. 나 뭐 해야 되는 거지? 저 너무 능력이 좀 과도한데 나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저거? 스탠드 어떻게 해도 안 통할 것 같고. 내 능력 중에 그런 게 있을까? 지속력이 뭘까? 일단 자포자기 때려봐. 그리고 너 이제 근접 기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도발이라도 해야 되나? 촉지 한번 때려볼까? 중거리 기술? 안 통해. 체열 한번 해보자. 너는 돌 던져. 이거 좀 그지기 한데. 아 잠깐만, 얼어붙었어. 살짝 붙었어. 충격기가 맞는 것 같은데? 충격기 말고 안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경계상태 감전됐어. 이건가 봐. 이거 스탠드가 필요한 거야. 그냥 총 들고 다니는 게 더 셀 것 같은데. 재기불능에서 회복 가능하다. 아, 심장 마사지가 저런 능력이었군요. 지속력. 딱히 할 거 없잖아 너도. 도발이나 해봐. 엘리지로 때리죠. 그렇게 체력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예 그냥 안 들어가는 거야? 때려봐. 안 들어가요. 그냥 아이템을 회복이나 시켜주나? 쓸모가 없구나? 야, 3이라고요? 아, 뭐야, 저거 HP 66씩 차면 안 되는 거잖아. 체열도 안 통하고. 아,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개력이 올라갔다. 아, 얘 버프도 있어. 얘 너무 센데, 얘? 생각 같은 거 없어? 유성 철권 한번 때려봐. 오오! 들어간다. 저거다, 저거다. 저게 좀... 뭐야? 뺏긴 거야? 어, 저렇게 하는 건가 보네. 근데 나 지금 너무 없는데? 너도 먹어. 그렇지. 일단은 충격기랑 유성철권이 맞나보다. 어, 이게 들어가네. 뭐야? 나로 변신한 거야? 체열해 그럼. 그리고 마하오라 한번 때려봐. 아, 뭐야? 초고속 펀치. 충격기 꽂고 철권 때려. 아, 아사기가 제기 불능됐네. 죽으면은 바꿀라 그랬는데. 아, 하는 법 알아서 이제 잡으면 된다. 아, 유성 철권이랑 전기로 잡는 거네. 전기가 좋네. 나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까? 자, 빨리 넘기자. 장난 좀 친 거야, 하하. 황색 폭풍 옐로우 템퍼로 쓰는 고기 슬라임 같은 스탠드인데, 타라 각효인 빨리 타 좀. 리벤지는 없다 이제. 바로 그냥 스킵 없는 것이냐, 진정 스킵이 없는 것이냐. 전기랑 유성철권 그것만 믿고 가야겠는데. 전기로 멈추고 유성철권으로 죽이고 그런 식으로. 버프 기술이 없는 게 너무 크다. 버프 기술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간호사? 영양제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포도당 좀 보충해야지. 불타 죽게 생겼어, 이러다. 뛰어둡시다. 내가 살점을 없앨 수 있다는데 그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것저것 약 먹여보면 알겠지. 솔직히 나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안 세니까 전기가 만약 들어가면은. 가자! 아이템 먹어가면서 키워보죠. 일단 전기를 꽂고 유성철권. 아, 야야야야야. 저거 그냥 저렇게 빨아먹는구나. 저러면 안되지. 아니 그런 것보다 저기 이거 어떻게 제거하는지 아시나요? 완화제 같다. 아, 뭔가 좀 이름상으로 그렇게 제거할 것 같은 능력이 거의 없는데? 응원가, 안정제, 안약, 체열. 일단은 때려보고 생각하자고요. 아, 이거 좀 힘든데, 이러면? 데미지 넣는 법은 알겠는데 저거를 이제 내가 처리할 만한 그 기술이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디버프를 걸어야 되나? 디버프 걸리긴 하는 건가? 일단은 회복을 시켜주죠. 아, 일단 때리자. 아, 저렇게 돼버리면 다 먹지.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완화제를 한번 해볼까? 마비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정제, 안약. 저게 먹힐 만한 건 없어 보이는데? 뭐 불이라도 질러줘요. 능력 같은 게 아니라 이거 뭐 해독하는 게 있긴 한가요? 능력으로 저 살점 붙음을? 일단은 SP를 매기긴 해야겠다. 아, 가짜에 많이 들어갔다 이번 거. 저거 잘만 치료해주면 될 거야. 내가 더 빠르기도 하고. 됐다.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시간 지나면은 그냥 채혈도 먹힐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유성 철권 일단 잘 박히긴 한다. 변신을 하고. 아니 아까 대화문에서 분명히 내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는데 진짜 모르는 거야? 뭐야, 뭐 박히는 게 없어. 어, 그냥 딱히 의미가 없는데 얘는? 전기 한번 마오라 때려볼까? 어, 마오 저거가 일단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겠다. 어, 야, 위험한데 이거? 아, 이런 곤란하지. 심장 마사지 하고. 아, 위험하다. 아, 실패했다고? 아, 야, 잠깐만, 왜 자꾸 실패해? 드물게 회복이네. 아이씨. 잠깐만. 수류탄 던져도 됐을 것 같은데. 불도 괜찮을 것 같고. 불로 해볼 걸 그랬나?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살리는 거지? 살리는 게 없네? 아, 잠깐만, 이런 게 어딨어? 어, 됐다. 아. 아, 이렇게 이따위로 나오면 어떡하냐. 일단은 내가 살아야겠지? 너는 저기 경계 상태. 아이씨. 아, 미쳤어 진짜. 됐다. 아, 된 것 같다.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빨리 너는 유성 철권 날려. 처음에서 만약에 어, 됐다, 이겼다 이거. 처음에서 이게 생수 휴대식량 못 먹고. 저건 아껴두자. SP 10% 에코지아이 이런 걸로 채우는 건 많이 안 차나 본데. 에코지아이 한번 먹여볼까? 얘 먹이자. 유성철권 일단 이길 것 같다. 이 게임 스탠드만이 아니라 캐릭터 체형이나 성별 특수한 아이템 따라서 이벤트가 생겨서 숨겨진 요소가 많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닌데 그냥 평타나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에코자에 너도 먹어라. 그렇지. 아, 아, 너무 이거 딜 너무 과하다 진짜. 10%씩 회복이라고? 아, 더럽게 안 차네. 진짜 비싼 회복 아이템만 되는 거네. 도라콜라, 파문 녹차.
하주할 명수. 일단 아이템으로 채우고 한 턴만 더 보자. 그렇네. 뺏겼다는 게 이게 문제네. 저 살점 붙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게 문제네. SP 뽑아가는 것도 장난 없고 그냥 아이템 아끼지 말고 다 꼬라박아야겠어. 아이템을 괜히 아껴서 어떻게 하려 그랬는데 그런 게 지금 필요가 없다. 정기 충격 너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 녀석 형태면은 데미지는 그렇게 엄청 안 셀 거 아니야. 애초에 흡수만 하고 있네. 철권. 아, 저 녀석이 아프네. 저게 문제네. 일단 전기충을 걸고 한 번에 버틸 테니까. 아, 쟤도 문제인데? 일단은 걸어. 어, 이렇게 많이 때리는데도 멀쩡하단 말이야? 좀 심하네요? 저는 간단, 아, 이거 의미 없는데, 이러면은? 아, 그래도 하자. 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뭐. 조타로 좋아. 조타로보다 일단 얘 단점이 속도가 느리다는 거고 충분히 내 쪽에서 이제 대응이 됐는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SP 주사 하나 꽂자. 어차피 쟤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 조타로 무너졌어? 이거 곤란하지. 아, 아끼자, 때리자. 캐릭터 조합에 따라 손상된다. 조합에 따라 손상된다고요? 일단 조타로는 베이스로 들어오니까 내 캐릭터 조합에 따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템을 한번 써볼까? 아, 일단은 회복하고 수류탄 한번 던져보자. 되게 귀찮네. 아, 안 통하네. 아, 이거 너무 귀찮게 나오는데? 하씨, 평타로는 의미 없잖아. SP 회복 좀 많이 사놔야겠다. SP가 너무 부족하다 진짜. 어, SP 많이 채워주네 우롱차. 괜찮네. 너도 자기 채워야겠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편했을 텐데 괜히 여기서 이제 회복 기술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아, 이렇게 했으면 진작에 잡았을 텐데 회복 기술로 뭔가 보호하는 걸 통해서 활로를 여는 것처럼 해놔가지고 마땅히 아무 생각해도 그닥 없단 말이야. 일단 이겼고요. 고기 스탠드만 그런 거지. 본체 부분이 약점. 그리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맞아, 이거죠. 어, 느렸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여유가 있었고. 언더스탠. 회복하기 좋았죠. 빨랐으면은 많이 죽었을 텐데. 저는 못 싸운다. 내가 제일 찌를 만한 기술이 거의 없었다. 어, 전기랑 유성 그 때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저 살점 붙음을 내가 치료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까 대사물을 보고. 근데 없는 거야 내 생각에는. 있었으면 님들이 알려줬겠죠? 그렇죠? 님들이 안 알려줬다는 거 없다는 거겠죠? 사신 여왕제 매달린 남자 황제 4명이 너희를 쫓고 있어. 어떤 능력이야? 이건 정말로 몰라. 스탠드를 가르쳐준 마녀가 있는데 그 아들이 4명 중에 있어. 이름은 제이 가일. 특징은 양손이 오른손이 남자. 폴라레프 여동생이 원수. 거울이야. 거울을 쓰나봐. 실제로 보지 못했지. 폴라레프는 못 이길걸. 사형수 행드맨. 무슨 힘이 있을까? 뭐야. 아, 왜 나야? 나 하면은 조타로한테 많이 죽지 않을까? 나한테 에너지 다 보내놓으면은?
아직도 모르겠냐? 정말 럭키한 건내 놈이었다는 걸. 뭐야? 아, 내가 당한 게 아니라 스타플래티나가 당한 건가? 아, 모르겠다, 봐도. 나 지금 님들이 방송 화면으로 보는 화면은 굉장히 크지만 제가 게임하는 화면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솔직히 저 도트 캐릭터들이 잘안 보여요. 눈도 안 좋아서. 게임을 너무 2부에서 했더니 잘안 보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구분이 잘안 갑니다. 너무 작네요. 진짜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직구 장난이야, 에이 참. 글씨만 지금 확대해놨기 때문에. 중환자라고. 말이 안 나온다. 야, 때리는 이거 이펙트 되게 좋다. 7일차. 드디어 인도로 가는 건 양손이 오른손인 남자 제이가 1인가. 그런데 그 여자애는 아빠 만나러 갔다 가출하는 게 분명해. 스탠스 아닌 것 같은데 왜? 걘 뭐였던 거야? 나 자신을 변한 스탠드라니. 대저 침투력 뭔데 대. 그때 무모하게 케이블카에 뛰어들었어. 이번에 무사했지만 너 위험한 짓을 하면 나중에 크게 자책감 제기부름이 될 거다. 혼자보다 두 명이 더 좋지 않겠어? 흥. 근데 조조, 그 체리 안 먹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체리를 싫어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아. 플라밍고가 날고 있어. 아, 플라밍고가 그거죠? 핑크색 새. 그게 날수 있는 새군요. 하긴 뭐 새니까 날수 있겠지. 나또 멍청한 소리를 한다. 펭귄 같은 건줄 알았어요. 역할이. 아, 뭔가 얄쌍하긴 해도. 9일째. 앞둘 드디어 인도를 횡단하게 됐네만. 걱정이 돼. 스탠드사야 물론이지만 실은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처음이거든. 인도라는 나라는 거지와 소동만 잔뜩 있고 맨날 카레만 먹고 열병 같은 걸리는 이미지가 있거든.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살점 붙음이 레벨이 더 높아야 해제 스킬을 배우는 거 아닐까? 그래요? 하긴 뭐 하긴 약몇개 먹인다고 나을 것 같으면 스탠드 능력도 아니지. 아, 근데 좀 아쉽네요. 그렇게 치면은. 스탠드 능력 다운 주사가 있었을라나? 근데 난 조조 조타로 레벨이 나랑 비슷했으니까 이미 있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전혀 자꾸 레벨업을 해서 조타로보다 올라갔는데도 안 생겨서 내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사문만 그렇게 만든 거고 더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타로랑 나랑 레벨이 비슷했는데 내가 레벨이 훨씬 더 높아서 풀리는 적어도 2렙 이상 차이 나서 풀리는 거면은 약간 레벨 밸류가 안 맞잖아요. 아마 내 생각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사문 때문에 걸린 것 같고 만약 진짜 있으면은 진짜 너무한 거지. 레벨이 내가 레벨을 더 조타로보다 훨씬 높게 만들어서 가서 싸웠어야 된다는 건데 조타를 동료로 해서 레벨업을 하던가. 하긴 내가 좀 너무 넘긴 게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원래 저 레벨이 고정적으로 스토리마다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올려야 되는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호감도 시스템이 있으니까 호감도만 보고 동료화를 넣은 거면은 대사문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 약간 솔직히 그 살을 붙음까지 해제할 만한 마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있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만병통치약 같은 게 있다는 건데, 그거 좀 이미지에 안 맞잖아요. 인도라는 나라에는 난 컬처 갭으로 컨디션을 버리지 않을지 걱정이야. 인도에는 저도 이거 기억나는데 예전에 마을책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우유차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러워 보이긴 하는데 이 만화책에서 그려진 이미지가 한번 좀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유랑 계피를 탄 차였나? 해독제 필요 없어. 속 버리면 안 되지. 마리화나 하우스하고 품질 베리 굿이야. 호텔 소개해주지. 노래 부를 게 들어줘.
길이 정신이 없구만. 바쿠시지, 바쿠시지. 택시다. 소가 잠이 깰 때까지 출발을 못한다. 지옥이구만. 옛날에 요리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인도 요리 같은 것도 되게 맛있어 보였거든요. 향신료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인도 요리가 이제 세계 요리 랭킹에서 상위에 있는 요리도 많잖아요. 특히 갈비 같은 요리 있잖아요. 인도 갈비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인도에 그 향신료 들어간 고기 같은 거 있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뷔페 같은 데서도 가끔 나오죠. 저렇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거 작가가 인도 가서 뭐 당했나 본데? 강매 같은 거? 인도 밥은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나오겠네? 못 파냐? 양고기 커리 맛있겠다. 야채 조림. 레벨은 지금 16이고요. 나가봐야 알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후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죠. 오늘도 재밌게 즐겼고요. 랴사기의 활약 나중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타로와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 호감도 쌓아가는 모습 나중에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만 뿅.